2년 선물을 받은 디펙트. 이거 레어 100%일 건데. 오직의 전기역학 이런 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코어 서지 서지 편향 전기역학. 아, 쓰레기만 떴네. 하위고는 발동 불가능하고. 메아리 방어는 뭐 버퍼만 써야 되나? 이펙트 금카 수준 전기역학이나 좀 떠라. 전기역학은 왜 안 뜨는 거야? 와, 저 전지. 이펙트도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탐색하면 되는데. 그냥 필요한가? 필요하겠지. 개시계 오케슨. 주파 내시계. 아니, 주식인 건 좋은데 뭘 어떻게 돌리지 이걸? 다시 시작 있는 대로 다 넣어야겠네. 치는 다치는 안 하겠소. 어, 도발이다. 똥분열이다. 이거 무지개 강화 안 하면 쓸 수 있는 게 없다.
오. 구워줘 무지개. 빛빛빛 레인보우. 이펙트 레인보우. 메아리 필요한가? 새해 플러스 1 복만이 받으세요. 옹리 받으세요. 사성조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분열. 무지개 한 두 개, 세 개 넣어야겠는데. 아이 탐색이랑 전기역학 이런 갓카드는 왜 안 나오냐. 전기역학 안 나오는 게 제일 어이없네. 뭐. 아니 전기역학 어디 갔냐고. 특별한 유물, 나이스. 이거 일반 카드 먹으려면 상점 들려야 된다. 알약 필요한가? 서지가 세겐데. 서지 개 많이 넣으면 되니까 알약 필요 없지 않을까. 냉정함 찾으러 왔는데 냉정함이 없네. 와우. 금카왕률 몇 퍼지? 한 세 개만 넣어도 계속 나올 텐데 아마. 아지직이 기본 카드라서 다행이야. 창공지능... 창공지능에서 폭풍 망열판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무지개가 조금 더 급할 것 같고. 당장 필요한 건 무지개지. 다시 시작은 나오면 다 넣어야 되는데.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아니 전기역학 왜 안 나오냐. 전기역학 나왔으면 엘리트 잡으러 갔는데. 이 정도 덱 파워에도 엘리트 잡을 수 있겠지. 아 힘찌책이야 미친. 내 인공물 메아리 까먹어. 근데 어차피 저거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잘 썼네. 전류 타격 각인가?
아니 전기역학 어디 가서 줘봐 빨리. 인지 편향 이렇게 많은데 세트가 안 갖춰지네. 삼색불 드디어 마참네. 아이말리. 뚱땡이 컷. 이뚱. 아 냉물. 공물을 보완해 죄를 얻거라. 방지게. 아니 돈. 전격학 이제 나왔는데 이제 넣는 게 맞나? 이거 유통기한 다 지난 거 아니야? 망했겠다. 다시 시작. 진짜 나오는 거 다 넣어야 되는데. 이거 전화 봐서 냉정함 같은 거 찾아봐야겠다. 아니 아이씨 똥분열 어서오고. 아이 쓰고 넘치게 많은 카드인데 계속 나오네. 센데. 근데 이거 대기 소멸 카드로 돼 있어서 센 거지. 창의적인 인공지능 쓰긴 써야겠다. 보스 잡으려면. 새봉만. 미가행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봉만. 아짐색이. 전기역학핵 분열, 전기역학핵 분열, 전기역학핵 분열, 전기역학핵 분열, 전기역학핵 분열. 파워 플랜트 D. 이펙트 넌 충분히 강해졌다.
아 미션 헬로우지. 또 분열. 또 분열 언제까지 줄 거야? 언제까지 줄 거야? 이제 슬슬 위험한데. 슬슬. 슬더슬. 삼색. 메아리는 조금 더 넣을 만한 것 같은데. 슬레이더 슬파이어.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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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분열 3개 있는 거 봐. 메아리 메 메아이 메 메알 메알 까비 스루 다 스루 아이안 클라또 사일란사 디팍타 위치. 아니 거기 없으십니까? 폭풍이다. 전천도사야지. 폭풍로봇 디펙트가 간다. 야 쓰레기. 메아리도 급하긴 한데 다시 시작이 너무 매력적인데. 뭐고 이거? 똥분열 왜 이렇게 많은데? 좋은 모래시계 저주인형 그 긴금강서 버퍼는 다시 뽑으면 되는데 버퍼가 필요하기나 할까?
와, 순환덱. 이걸로 잡으려면 몇 년 동안 때렸나. 냉정함 줘. 증폭 메아리, 증폭 폭풍. 마나가 부족해. 아니, 그릇을 왜 지금 줘요? 똥분열. 아이, 핵분열 지금 4개나 있어. 다시 시작이면 100개라도 집겠는데. 아, 개꿀. 무지개 핵분열 개꿀. 이렇게보면 확실히 희귀카드가 희귀카드 값을 확인하는구만. 근데 이거 약간 유불발 느낌인데. 합하기 나왔을 때 이용했는데 써보니까 개좋네. 지금 되게 킹하기 겁나 좋다. 다음 쓰는 네 번의 파워 카드를. 다시 시작은 지금
그냥 나오는 족속 다 넣으면 된다. 너무 좋다. 우후! 아, 실수. 아, 평소처럼 냉기 존 버는 안 되는데. 아, 괜찮아. 이거 어차피 옥전 속결 해야 돼. 폭풍 쓰고. 아이, 폭풍님. 폭풍이 디펙트를 만들었다. 폭풍만 빨리 나왔으면. 1. 폭풍 강화 하나만 되겠다. 아이, 드디어 나온 냉정함. 냉정함 지금 나왔다고 해서 이거 도움이 될까? 디스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으악! 레알이 꺼져. 아, 꺼지지 마. 합하긴 이미 다 했다.
머미손. 기계학습을 쓸까? 똥분열. 이제 폭풍 강화했으니까 똥분열 써도 되겠다. 이거 메아리 있기 때문에, 아니 메아리란다, 미라손 있기 때문에 메아리가 좀 되고. 장공 두 번 쓰면 끝났다고 봐도 되겠다. 수비하려면 결국에 냉기랑 무지개랑 있어야 되는데 뽑아볼까? 오케이. 그게 다 했다. 카드가 없어서 그냥 쓰면 두 번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다. 메아리 이제 그만 써도 되지 않나? 바이바이 심장. 네, 던킬. 히히카드가 성능이 높긴 하네. 히히카드 회식의 주판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주판이 498방어 줬네. 이거 냉기 확보할 수단이 무지개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 뻔했는데 주판 덕분에 겨우 살았네. 나클은 잔상 두 개랑 유령 영상이면 다 막을 수 있음. 심장은 좀... 근데 심장은 그냥 맞으면서 잡으면 되고.